경제계 주요 인사들의 소식을 전하는 비즈피플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구직자 수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175명 규모의 업무직 무기 계약직을 신규 채용합니다. 박상호 LH 사장은 경력 단절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역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장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구직 니즈를 세심하게 살피고 근로기회를 넓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과 마크로젠이 AI 유전체 분석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 치료 대중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회사는 AI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유전체 정보, 질병 등 통합 데이터를 분석하는 솔루션도 조기 개발할 계획입니다. 장홍성 SK텔레콤 데이터 유닛장은 마크로젠과 협력해 유전체 분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은 줄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상현실 플랫폼 개발 및 VR 테마파크 운영 기업 GPM이 VR 테마파크 롯데몬스터 VR의 오픈 이후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0일 첫 선을 보인 롯데몬스터 VR은 오픈 첫 주말 동안 약 6천 명이 방문했고 누적 1만 5천 명이 방문했습니다. 박성준 GPM 대표는 VR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관심 증가 속에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객들이 방문해 몬스터 VR을 즐기고 있다며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와 관리를 통해 차별화된 재미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